But I'm telling you, these walls are funny. First you hate them, then you get used to them. Enough time passes, you get so you depend on them. It's the only way they let me stay. Come on, this is crazy. You don't want to do this. Come on, put it down. Brooks ain't no bug. It's just institutionalized. The man's been in here 50 years, Heyward. 50 years. This is all he knows. In here, he's an important man. He's an educated man. Outside, he's nothing. I can't believe how fast things move on the outside. I have trouble sleeping at night. I have bad dreams like I'm falling. Maybe I should get me a gun and rob the food way so they'd send me home. I don't like it here. I'm tired of being afraid all the time. I've decided not to stay. Restroom break, boss. You don't need to ask me every time you need to go take a piss. Just go, understand? 40 years I've been asking permission to piss. I can't squeeze a drop without say so. All I do anymore is think of ways to break my parole. So maybe they'd send me back. Terrible thing to live in fear. Brooks Hadlin knew it all too well. All I want is to be back where things make sense, where I won't have to be afraid all the time. Self-control is self. 누가 구속하게 하냐면 자기 마음이, 자기 어떤 마음? 두려움. 에고가 가장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건 처음 보는 거, 잘 모르는 거, 내가 겪어보지 않은 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장면 나오잖아. 화장실에 가는 걸 허락을 받아야 40년 동안 화장실에 간 거야. 근데 사회에 나와서 화장실에 가는 걸 허락을 안 받고도 갈 수 있어. 안 받고 가라. 그러면 머리는 내. 그리고 그다음부터 안 받고 갔겠지.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온대잖아. 몸이 이미 허락 맡아야 소변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잠재의식이 너무 두려운 거야. 허락 안 맞는 건 두려운 거야. 혼났거든. 그 두려움의 마음의 밧줄로 자기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누구도 오히려 자유를 더 허락했지만 자기가 감옥에서 만든 자기 밧줄. 허락을 맡아야 돼. 안 그러면 넌 혼나. 이 큰일 날 거야 하는 두려움의 밧줄을 자기가 깨트리지 않느나 마음의 감옥에선 탈출이 안 되는 거지. 마음의 감옥이 문제가 아닌 거를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현대인도 마음의 감옥에서 다 살고 있으니까 교도소에 안 갔지만 방 밖으로 못 나오는 히키꼬모리 같이 사는 사람들. 두려움이 엄청 심한 거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두려워. 처음 보는 사람 만날 때마다. 늘 익숙하던 내 방에서만 있어야 편안해. 슈퍼 하나 같은 것도 두려워. 이런 현대인이 늘어나는 건 전부 그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그 두려움이 당신이 만든 겁니다. 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 의해 시작되더라도 당신이 받아들여서 당신이 이제부터 만든 겁니다. 이걸 늘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늘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두려움이 당신이 만들었고 그 수치가 당신이 당신을 주는 수치로 만들었고 남이 당신을 두렵게 할 거라고 남이 나를 수치 줄 거라고 망상을 떨게 하고 있지. 사실은 내가 한 거다. 이걸 그걸 머리로만 알아서 안 되죠. 그 두려움의 에너지가
완전히 다 나가야 되는데 40년 동안 만들어진 그 에너지가 얼마나 세겠어요. 탈출을 못하고 죽은 거지. 자유란 내가 스스로 나에게 부여하는 거고 그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앤디라는 사람도 19년을 굴을 파서 했잖아. 하지만 지금 우리 영채마을에서 여기 마음의 감옥에서 갇혀있는 에고를 그 에고는 망상 떠는 가짜거든.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오직 죽을까봐 벌벌 떠는 망상 떠는 에고라서 새로운 환경에 가면 그 에고가 올라와서 이거 진짜 두려운 거라고 계속 얘기해요. 새로운 일을 시키면 이거 진짜 무서운 거라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할 말이 있는데 넌 이 말 하면 안 된다고 참으라고 계속 올라와요. 얘만 없으면 나는 자유인데 그걸 모르고 이 마음의 감옥에 갇혀있는 현대인들을 탈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헤라 엄마가 제가 먼저 그 밧줄에서 앤디처럼 그러니까 예전에 이 영화 볼 때는 앤디와 나는 다른 사람으로 보였거든. 근데 지금은 보니까 앤디는 그 현실의 감옥에서 탈출해서 파라데이스고 나는 앤디처럼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해서 앤디처럼 그렇게 거기 쉬면서 지금 우리 아기들 보고 오라고 끌어주고 있는 거지. 나로 보이는 거예요. 나의 지옥 같은 17년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아직 2년은 더 해야 되나? 이야기 19년 만에 탈출한 영화를 인생 영화에서 보여줘. 2년을 더 내가 이 두려움으로 더 아직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친구같이 느껴지면서 그래서 여러분을 탈출시키고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아기들 지옥에서 자기가 만든 지옥이야 두려움으로 그렇잖아?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서 무사히 나와서도 자유를 못 누리는 게 화장실도 마음대로 보고 누가 가지 말래? 그냥 다 두려운 거지. 그 두려운 그 애고 그게 지옥을 날 가두고 있는 내 자유를 가두고 있는 밧줄인데 그걸 끊고 여러분이 나오고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애고를 탈출시킬 거예요. 그래서 애고들을 봐요. 힘들다고 하면서 이러잖아. 예를 들어 어디 여행 가고 싶었지만 여행도 못 가 이래요. 왜 여행을 못 가세요? 가세요. 이러면 애들 밥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몇 살인데요? 고3짜리 있고요. 고1짜리 있고. 아니 다 컸네요. 그리고 시켜먹는 게 얼마나 많은가. 엄마로서 자격 없는 엄마 돼요. 그렇게 해주면. 그래도 애들이 고3인데 자기 스스로 수치죠. 죄책감으로. 너 같은 놀러가는 엄마는 엄마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어. 남이 그러지 않아. 애들도 갔다 오라고 한대. 남편도 쉬고 오라고. 자기가 자기한테 허락 못해. 자유를 누가 박탈하느냐. 자기가. 돈이 있어도 엄마들 어떻게 해요. 백화점 가서. 남편이 오랜만에 좀 비싼 옷 사줄게 골라. 그러면 우리 엄마 맨날 그래요. 제일 싸구려 골라. 그러면 아빠가 예 비싼 거 골라. 그러면 우리 가난하고 우리 형편에 비싼 거 한 벌 사 입는다고 가정이 무너지거나 집이 파탄나지 않는데도 못해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수치주고 있는 거야. 너 같은 여자는 자격이 없어. 또는 그 두려움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이거 한 벌 사 입으면 큰일 날 거. 저는 그 감옥에선 예전에 탈출했어요. 이 마음 공부하기 전에. 어느 날 내가 망설이는데 내가 이 생각을 아니 내가 그렇게 돈을 벌면서 왜 이렇게 하고 궁상 떨고 있지? 그렇다고 우리 집이 망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다 이 마음? 그리고 그냥 확 사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나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건 사야 돼. 단 내 가정경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상 그랬죠. 근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걸 말을 하면 조금 이따 오게 돼 있고 내가 그걸 사면 살 돈이 생기게 되는 경지. 동인의 경지에 와 있는 거예요. 더한 건 이제 남들한테도 막 줄 수 있는 경지까지 가는 게 내 꿈이에요. Dear Red, if you're reading this, you've gotten out. And if you've come this far, maybe you're willing to come a little further. Remember, Red, hope is a good thing, maybe the best of things. And no good thing ever dies. I find I'm so excited I can barely sit still a whole thought in my head. I think it's the excitement only a free man can feel. A free man at the start of a long journey whose conclusion is uncertain.